녹음이 반겨지는 계절, 6월의 용산구 소식 전해드릴게요. 빌딩숲 사이 초록 물결이 휴식을 전해주는 곳, 용산 매력정원을 소개합니다. 매력정원이 조성된 용산역 앞 잔디광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던 곳인데요. 이곳이 구민 300여 명의 손을 거쳐 매력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용산과 한강을 주제로 한 매력정원과 가정에서 버려지는 식물을 재활용에 꾸며진 기후동행정원, 민관하게 함께하는 봉사단체 용산 드래곤즈가 조성한 정원까지 세 가지 테마로 조성됐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용산역 또는 신용산역으로 오시면 용산역 앞에 있는 잔디광장에서 매력정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작은 휴식, 용산 매력정원과 함께하세요. 환경의 달 6월을 맞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용산의 노력을 알아볼까요? 용산구가 어린이 생태 환경 교육을 실시합니다. 용산 가족공원의 텃밭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자연을 관찰하며 생물의 다양성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이 종량제 봉투로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물질과 라벨지를 제거한 뒤 압착한 투명 페트병 20개를 모아오시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한 장과 교환해드리는데요. 매주 목요일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교환이 가능하고 매주 1인당 1회, 3장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환경도 지키고 종량제 봉투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에 동참해보세요. 용산구가 저소득층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합니다. 한 대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설치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용산구청 맑은 환경과에 방문을 신청하시거나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구비 서류와 같은 자세한 문의사항은 맑은 환경과 녹색 성장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용산구의 새로운 얼굴, 댕플루언서를 소개합니다. 용산구는 지난 3월부터 홍보견 댕플루언서를 모집했는데요. 총 107마리의 강아지가 지원한 가운데 3마리의 강아지가 최종 선발됐습니다. 모델과 배우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프로 홍보견 꿍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애교쟁이 베타, 구청 잔디밭을 매일 산책하는 순둥이 성우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번에 선발된 댕플루언서들은 모두 파양이나 유기의 아픔이 있는 친구들로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과 밝고 건강하게 지내며 이번 댕플루언서 모집에서도 당당히 선발됐습니다. 1년간 용산구의 소식을 전해드릴 귀여운 댕플루언서들의 활약,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이달의 용산정보통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용산구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안심벨을 설치합니다. 위급상황 시 노란색 바탕에 종 모양이 그려진 안심벨을 누르거나 시설물 근처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등을 외치면 112에 신고돼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데요. 안심벨은 숙대 입구역, 남영역, 삼각지역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산구가 청년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한도 1억 원 이내에서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우리은행 용산구청 지점을 방문해 상담받아 오세요. 숙명여대 태솔과 용산구가 함께하는 여름방학 어린이 영어 캠프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주민등록이 용산구로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은 20명, 3학년에서 6학년은 120명을 선발하며 자부담 비용은
1학년과 2학년은 42만 원, 3학년부터 6학년은 65만 원, 저소득층은 무료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용산구 교육종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 선발되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별도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매달 용산구의 중요한 이슈를 만나보는 용산구 소식지. 용산구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웹진으로도,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정기구독 신청을 통해 지면으로도 만나보세요.